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산에서 온 울타리 나눔의 회장 황정님이라고 하는데요. 아, 오늘 여기에 오게 된 지가 저희가 환경 친구들이라는 밴드 모임이 있어요. 그 밴드 모임의 오프라인으로 올해 지금 1회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환경에 대한 지금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교육을 이제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심각성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 사실 진짜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저는 소름이 벌써 이 말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 지금 환경위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자꾸만 가지면서 우리가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각성에 한 예가 있다면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그 지금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한 지금 뭐 온난화가 돼가지고 뭐 비도 많이 내린다거나 눈도 많이 내린다거나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시골에 귀촌한 지가 13년 차인데 시골에 공기가 맑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맑지가 않아요. 그리고 물이 깨끗하다고 왔는데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컵물 외에는.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심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기성세대의 문제가 되잖아요. 네. 네, 저희 기성세대가 좀 각심해야 될 부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사실 기성세대 분들이 몸에 그냥 생활하는 게 젖어 있어요. 뭐 환경이 지금 위험한가? 심각성이 있는가? 그건 모르고 다 자기네들만 편하게 생활하고 그저 개발에만 몰두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 심각성을 피부로 느껴가지고 좀 더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